heading to, there, Louis, is now ready for boarding. Please, thank you, and we wish you a safe and comfortable journey. Louis로 가면 안전운전 중간중간에 건물을 너무 많이 저기 시나이 반도가 약간 테러 위험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건물을 되게 많이 하네요. 되게 이게 약간 미니밴 같은 거 작은 버스를 타면 건물 안 하는데 큰 버스를 타면 건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은 거의 잠자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10시간 걸려가지고 드디어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호텔 체크인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이빙을 하러 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드디어 고프로를 캐시해봅니다. 오로지 다이빙을 위해서 고프로를 산 거기 때문에 이 레드 필터도 같이 껴줄게요. 수심에 파랗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정돼서 그러면 5년 만에 다합에서 하는 다이빙 가보실까요? 확실히 지중해랑 아인스쿠나랑 달라. 너무 예뻐. 진짜 다합이 많이 바뀐 게 이런 가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도로도 깔고 있고 공사 중이신 거 보이시죠? 여기가 살짝 그 탑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리가 정겹습니다. 제가 오픈워터랑 어드밴스 자격증을 땄던 5년 전의 아이 시댁 같은 오르카. 저렇게 오르카에서 이렇게 쭉 걸어와가지고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라이트하우스에서 다이빙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바다지만 또 고개만 박으면 물고기와 산호들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또 다합은 바다만 예쁜 게 아니에요. 시나이산이라고 완전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이 있는데 멋들어서 너무 어떡해. 너무 신나. 너무 설레. 이번엔 인성이가 여기서 다이빙 코스를 밟고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서 펀다이빙을 하기로 했어요. 저렇게 안에 호텔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네요. 5년 전 다합에 왔었을 때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인데 양념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와, 냄새가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이 얼마 만에 양념치킨이냐며.
너무 심하시다. 와, 역시 물놀이하고 이거 한번 오라. 이거 먹고 있는 거. We'll start moving here, okay? We have first vehicle here in 5 meters. But we'll not go for 5 meters now, just we'll continue moving more deeper and we'll go for second vehicle. This vehicle in 15 meters.모닥불에 감자 구워 먹으려고 코일이랑 감자 샀어요. 그치,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랑 택시 쉐어 해가지고 베두인 카페 가려고 예약해놨거든요. 저기 저녁 먹고 한 10분 정도 달려가지고 베두인 카페로 갈 거예요.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모닥불에 구워 먹으면. 하늘 되게 멋있지 않아? 갈라베아 맞춰 입고. 해산물 먹으러 왔어요. 그냥 위생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로 가는데
맛이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Thank you. 여기서 해산물을 골라가지고 뭘 먹을지. 생선 한 마리 먹을까? 그래. 엄마, 눈이랑 그루파. 엄마, 새우 한번 먹어. 새우 그 정도? 이거 먹었나? 안 먹었어. 먹어봐. 근데 갑자기 밝아진 거 알지? 누나 몰라요. 약간 알지? 한번 없다 해. 이건 해본 적은 없는데 느낌으로 아직까지 불이 살아있어. 아 그래요? 안에 불이 있었어요? 아니 이걸 쫙 누르면은 살짝 그 가생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꺼낼 때 힘들 것 같아. 진짜 현지인 같아. 아랍어 한번 해주세요. 살람 알라이쿰. 와 알라이쿰 살람. 마라반. 요만큼. 예, 이랬는데 우리 이제 감자탕. 너무 더워. 이거 한 바퀴 돌아 이렇게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향이 너무 나는데. 나 말 잘 듣지. 약간 전기구이 통닭. 전 오늘 아침으로 블루베리 바닐라 프레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은 드디어 블루홀로 다이빙을 갑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비석이에요. 돌아가신 다이버 분들의 비석. 거의 다 프리다이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업 시설이 되게 많고 지금 스노클을 사람들이며 다이버들이며 매우 많습니다. 드디어 블루홀을 다시 오는구만요. 지금 물 색깔 차이 보이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땅이 꺼지기 때문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갖고 온 육개장 잘 먹겠습니다. 난 신차이가 돼서 카이로 가는 고버스를 타기 전에 박스밀이라는 곳에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짜잔.